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과와 개선의 입장을 밝혔지만 해인사는 정청래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기 전까지 기존과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어제 통행세와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를 비하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대표가 사과의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정 의원의 사과가 이어지지 않고 있어 당 지도부가 불교계에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됐다며 최고위 회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불교계에 그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의 불교계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고 불교계에서 여러 가지 항의 방문도 하시겠다고 하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당이 그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부분과 향후 불교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특정 사찰을 거론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비하 발언으로 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국가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는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를 강구하겠다며 60년 넘게 불교계를 규제하고 있는 관련법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60여 년간 문화재 보호법, 전통 사찰 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이러한 국가 법률에 의해서 종교의 재산권 규제 및 여러 가지 침해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통 사찰의 이런 애로를 잘 살펴서 지원해 나가겠다. 이에 어제 오전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해인사는 당 지도부의 사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행 여부를 비롯해 정청래 의원의 사과가 없는 상황으로 항의 집회도 보류하고 있을 뿐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 당사자의 아직 사과 발언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죄송하다 이 사과의 발언은 있었지만 당사자의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해인사는 물론 이제 종당과 논의하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지만 크게 그렇게 정청래 개인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조계종 관계자 역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청래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 전까지는 정 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